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일 KBTV 브레이킹 뉴스입니다. 지난주 뉴저지 주 호보큰에서 한 명이 죽고 최소 100명 이상이 다친 사고, 왜 일어났는지를 파악하는 일도 중요한데요. 이 기차에 있던 데이터 레코더, 일명 블랙박스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사고 원인 규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 NTSB의 벨라딘 자르 부위원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해당 열차에 설치된 두 개의 블랙박스 중 하나가 발견됐는데 사고 당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열차의 가장 맨 앞에 있는 객차에 설치돼 있는데 객차 중 가장 많이 피해를 입은 곳이 맨 앞인데다가 현재 터미널의 천장이 붕괴돼 있어 회수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NTSB는 현재 나머지 하나의 레코더를 찾기 위해 작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롱스의 아파트 건물에서 총격이 발생해 50세 여성과 그녀의 아들인 27세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사망한 여성의 남편을 용의자로 보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 당국은 토요일 저녁 8시경 클레어몬트 섹션의 풀튼 에비뉴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가스 누출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관들이 출동했는데 여기에서 두 구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모두 머리에 총을 맞고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브루클린에서는 27세 여성이 휴대전화 매장에서 사망했는데 경찰이 이 여성의 남자친구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체포했습니다. 이 여성은 토요일 오후 1시에 목에 부상을 입고 사망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 그녀의 남자친구에게 아내와 4명의 아이가 있으며 이 남성이 다툼 끝에 여성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이 남성을 체포할 당시에 그는 자살을 기도했으나 생명의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경찰은 여성의 사인을 감시 중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14세 소년이 집에서 아버지를 살해하고 초등학교로가 총기를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날 부상을 당했던 6살 남학생이 결국 사망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앤더스 카운티 당국은 치료를 받던 학생이 과다 출혈로 인한 뇌 손상으로 숨을 거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이번 사건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집에서 사망한 가해자의 아버지를 비롯한 2명, 부상자는 여교사와 또 다른 6살 학생을 포함한 2명이 됐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구금된 상태며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위키리스크의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가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폭로 계획을 잠시 중단했습니다. 당초 어산지는 4일 영국의 에콰도르 대사관 발코니에서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추가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었는데 대사관 측이 안보 우려를 이유로 계획을 취소하면서 계획이 중단됐습니다. 지난 7월 말 어산지는 클린턴에게 유리하도록 경선을 불공정하게 관리했다는 내용이 담긴 민주당 전국위원회 지도부 인사 7명의 이메일 1만 9,252건을 위키리스크 웹사이트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어 어산지는 추가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하지만 대사관 측이 계획 자체를 엎어버림에 따라 향후 어산지가 자료 공개를 할 것인지, 한다면 언제 다시 할 것인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경찰의 흑인 사살 사건에 전말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엘카운 경찰서는 37세의 흑인 남성 알프레드 올랑고가 순질 당시의 모습이 찍힌 휴대전화 영상과 상점 CCTV 영상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사망한 알프레드 올랑고는 지난 27일 리처드 곤잘베스 경관이 쏜 총에 맞아 사살됐습니다. 올랑고의 무장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수사 결과 올랑고가 손에 쥔 것은 총이 아닌 약 4인치 길이의 전자담배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건 직후 경찰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앞뒤로 움직이던 올랑고가 경찰을 향해 총을 쏘는 자세를 취해 곤잘베스 경관이 발포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번 동영상 공개로 경찰의 과실이 확실해지면서 곤잘베스 경관의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한편 전쟁 중인 우간다에서 난민으로 넘어온 올랑군은 마약과 총기 관련 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아 미국 이민당국이 두 차례나 추방하려 한 바 있습니다. 당국은 우간다 정부가 올랑구 추방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벌링턴 카운티에 위치한 르안 칼리지에서 수업 시간에 학생이 뒷주머니에 꽂아둔 아이폰 6 플러스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아침 9시 반경 물리학 수업을 듣고 있던 달린 하바티의 아이폰을 놓아둔 뒷주머니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학생들에 따르면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자욱한 연기가 발생했습니다. 주머니 속 아이폰에서 발생한 화재로 달린 하바트의 청바지 뒷주머니는 모두 탔으나 다행히 다리에 가벼운 상해만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이번 화재가 발생한 이 아이폰 6 플러스를 지난 4월 구매해 6개월가량 사용 중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삼성 역시 갤럭시 노트 7의 배터리 폭발 사고로 지난달 전량 리콜 조치를 감행한 바 있습니다. 애플 측은 아직 이 사고에 대해 어떠한 입장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일 재개장을 앞두고 있는 뉴욕 맨해튼의 뉴욕 공립도서관에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돼 화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립도서관의 새로운 운반 시스템인 책 기차가 도입된 건데요. 지난 1991년부터 지금까지는 공립도서관에 컨베이어 벨트가 사용돼 왔는데 이번에 새로 도입된 책 기차는 바퀴가 달린 서류 상자로 롤러코스터처럼 책을 싣고 비탈을 오를 수 있으며 코너도 돌 수 있습니다. 앞차와의 충돌을 막고 책이 운반 도중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안전장치도 마련됐습니다. 뉴욕시 공립도서관은 책기차 25량을 확보했고 내부에 950피트 레일을 깔았으며 레일을 두 가닥으로 놓아 양방향으로 운행이 가능하도록 설치했습니다. 이 책기차는 지하의 서고에서 8층 열람실까지 책을 보낼 수 있으며 중간에 11번 설 예정입니다.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 스바루가 와이퍼 결함으로 차량 59만 3천여 대를 리콜 조치했습니다. 연방고속도로교통안전청에 따르면 리콜 대상은 2010에서 14년형 레거시와 아웃백 SUV 차량으로 총 59만 2,647대입니다. 교통안전청은 또 해당 차량들이 와이퍼 모터 하단부 커버의 결함으로 와이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시야 확보가 어렵거나 와이퍼 모터 과열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관련 문의는 스바루 고객 서비스 전화로 하면 됩니다. 어젯밤 유명 모델이자 방송인인 킴 카데시안 웨스트가 프랑스 파리에서 무장 강도에게 습격을 당해 $1,000,000의 귀금속을 뺏겼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젯밤 파리에 그녀가 머물던 호텔방에 경찰 복장을 한 채 총으로 무장한 5명의 강도가 침입해 킴 카데시안을 호텔 방 화장실에 가둔 뒤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침입한 무장 강도들은 670만 달러 상당의 귀금속이 담긴 그녀의 보석함과 450만 달러 상당의 반지를 훔쳐 달아냈습니다. 카다시안의 대변인 이나 트레시오카스 씨는 그녀가 정신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받았지만 육체적인 상해는 입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킴 카다시안은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패션 위크를 맞아 가족들과 함께 파리에 머물고 있던 중 절도 사건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8월 25일 저희 KBTV 브레이킹 뉴스에서 자궁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 대신 미국 대륙 횡단을 선택한 노마 할머니의 이야기를 보도해드렸는데요. 지난 1일 이 노마 할머니의 가족은 늘 글을 올리던 SNS에 인생은 붙잡는 것과 놓아주는 것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라는 시인의 말을 인용한 뒤 오늘 우리는 놓아드렸습니다 라며 그녀의 부음을 알렸습니다. 올해 91살 여행을 시작한 지 1년 1개월 만입니다. 아들인 팀 슈미트가 노마 할머니의 여행 사진을 올리기 위해 만든 페이지 드라이빙 미스 노마를 통해 노마 할머니는 일약 스타가 됐습니다. 약 45만 명의 팬들이 이 페이지를 팔로우하면서 노마 할머니의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치료가 아닌 여행을 선택한 노마 할머니의 사연이 알려지자 할머니는 초대에 응하지 못할 정도로 미국 전역의 많은 단체에서 초대를 받기도 했습니다. 10월 3일 KBTV 브레이킹 뉴스 마칩니다. 10월이 되면서 부쩍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아무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